오늘도 제가 포장을 좀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포장지에 포장을 했습니다. 가을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지루하고 뭐 아주 그냥 답답하게 보시는 것보다 한번 영상 저 보시면서 웃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일부러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지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자, 오늘 영상 미국의 회식문화, 한국의 회식문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짚어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예, K-푸드,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회식 문화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상이 다 되시나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현재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한국에서 살고 여러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한국의 회식 문화,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도 그리워하기도 하고 한국의 회식 문화 독특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연상을 해볼까요? 한국의 회식 문화, 우리가 한국의 회식 문화는 업무의 연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 그러니까 회식에서는 빠지면 안 된다. 또한 한편으로는 직장인들은 내 돈 내지 않고 먹을 수 없는, 평소 때 먹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들, 또 신기한 음식들, 또 그 외에 신기한 장소,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회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대를 하고, 우리 회사 회식 안 하나, 이번 주에는 회식 안 하나, 이번 달에는 회식 안 하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 직원들과 사회인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근대화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회식 문화에 대한 내용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업무의 연장이 되었건 또 연장이 아니건 간에 회식 자체에 대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젊은이들이 나 자신을 위주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집단적인 회식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처럼 한국의 회식 문화와 미국의 회식 문화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회식을 하게 된다면 업무 시간이 대부분 끝나는 금요일날 저녁, 그리고 평일날 중에서는 보통 수요일날 저녁에 회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은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회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벌써 공지가 되고 구두상으로 해서 우리 이번에 어디 갈까? 요 회사 앞에 새로운 맛집이 생겼는데 거기 고기 먹으러 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회를 한번 먹으면 어떨까요, 과장님? 아, 네. 이번에는 우리가 고기 말고 회도 말고 저기에 순대곱창집이 맛있게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술 한잔 하면 어떨까요? 지시를 하면서 서로 상의가 되고 결정이 됩니다. 자, 업무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보통 때에는 연장이 많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오버타임을 하기도 하는데, 회식을 할 때만큼은 정확한 시간을 지키죠. 퇴근이 6시면 6시, 5시면 5시에 딱 맞춰서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과 백을 메고서 퇴근을 합니다. 회식 장소에 가게 되면 술과 음식이 공유가 됩니다. 밥을 먹을 사람은 밥을 먹고, 벌써부터 술을 먹을 사람들은 소주와 맥주를 시켜서 폭탄주를 벌써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집단주의적, 또한 동화되는 삶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회식 장소에 앉게 되면 벌써부터 말이 야자로 나가기도 하고 말이 터지기도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관심과, 너 이번에 어떻게 이만이만 했다며, 김대리 이만이만 했다며, 이번에 김과장님 이번에 어떠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적인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오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여직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허심탄회하게 술자리를 하기도 하고 다소 약간의 술자석에서는 스킨십이 오가기도 하면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느부터인가 미투 운동, 그 외에 여성과 남성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극히 서로 다루면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회식 장소에서 회식을 하면서 사적인 질문과 하하호호 하면서 열심히 대화를 하고 술 한 잔을 편하게 마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상사의 눈치를 보고 상사한테 잘 보이고 싶고 상사한테 눈밖에 나고자 하지 않는 노력을 하고도 있는 게 직장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때로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왜 회식 장소에서 이런 질문과 이런 대답을 해야 될까? 왜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아서 먹어야지만 될까? 왜 굳이 상사가 따라주는 술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야지만 될까? 불필요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술을 마신 다음에 어딜 가나요?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노래방 을 가기도 합니다. 2차라고 그러죠. 노래방을 가서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더라도 박수를 쳐야지만 되고, 원하지 않고 내가 노래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한 곡 정도는 뽑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서 노래방에서
지루함을 달래고자 있을 경우에 얼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요? 3차를 갑니다. 또 한 잔의 대포집. 그러니까 소주 한 잔을 더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는 폐가 갈리죠. 네,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고 또 다른 회사에서의 모습은 3차까지는 너무 과하고 다음날 출근하기 힘드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술 한번 깨고 가자 이렇게 됩니다. 또 진하게 회식을 하는 장소에서는 3차 이후에 4차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할 때에는 간부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출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가거나 또 출근을 했다가 바깥으로 바로 아웃사이드로 나가죠. 또 한편으로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출근을 했다고 하지만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는 듯 마는 듯 술이 취하지 취한게 취기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을 보내고 점심은 해장을 한다고 먹습니다. 어떠신가요? 보편적인 한국의 회식 문화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의 회식 문화가 그렇습니다. 다소 최근에 와서는 모습이 조금씩은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베이비붐 세대가 간부로 있고 또 40대 후반 50대가 경영에 크게 달라지고 있지는 않죠. 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 미국도 회식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흔한 방법은 회식이라는 개념이 미국의 회사의 오피스 내에 금요일이면 금요일 저녁 오후에 아니면 수요일이면 수요일 오후에 샌드위치, 그 외에 머핀, 그 다음에 간단한 와인, 주스, 서브 뭐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해서 갖다 놓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가서 셀프로 집어 먹으면서 일어서서 공간에서 빈 공간에서 한 잔씩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조금 더 큰 회사인 경우는 회사 앞에 미국의 대부분 회사 앞에 또 집 앞에는 잔디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잔디 앞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와인, 샴페인들을 쭉 깔아놓고 또 그 외에 샌드위치, 그 외에 뭐 핫푸드, 뭐 콜푸드 같은 거 몇 개들 이렇게 갖다 놓고 크래커 같은 거 놓으면서 접시에다가 뷔페식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두런두런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리 큰 사적인 대화가 오가지도 않을 뿐더러 주변의 사람들이 크게 동요되는 모습, 따라오지 않는 모습 이런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회사의 업무적인 내용의 연장을 얘기하고 자기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사의 현재의 입장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겉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 간의 유대감과 거리감을 좁히는 부분의 대화 방식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런 회식 장소가 있을 때 때때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에 가족이 모두 동참하기를 원하고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회식 아닌 회식, 가족들이 모인 회사의 직원들,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모인 파티의 개념으로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미국에서도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내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내 남편의 보스 그리고 내 남편의 팀 리더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와이프들끼리 뒤에서 암암리에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상사의 와이프한테 원하는 부분을 선물을 하기도 하고 상사의 와이프한테 맛있는 것을 갖다 먼저 갖다 주기도 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근접한 관계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문화도 사실은 직장 내에서는 상사한테 잘 보여서 진급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포지션을 좋은 포지션을 롱텀으로 가기 위해서 보여지는 릴레이티브가 있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가족들 간에 회식을 한 회사의 직장에 회식을 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와서 어린아이까지 와가지고 잔디에서 뛰어놀면서 운동회 식으로 오락게임을 하고 진행해내는 모습 또한 많습니다. 어떠신가요? 거기에서 보여지는 속에서 직장 동료들 관이라고 해도 상하 직장 관계라고 해도 술이 취해서 술고래가 돼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동서양의 차이인지 미국과 한국의 차이인지 오래된 술 문화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큰 차이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좀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러한 회식 문화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심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참여해봐야 재미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의 그러한 술 문화가 너무 과욕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회식 문화, 미국의 회식 문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한국의 회식 문화는 그대로 keep going
현재의 입장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일 수도 있으니까 진행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우리도 젠틀한 스타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의 한국의 회식문화, 미국의 다른 회식문화 한번 여러분과 짚어 넘어가는 시간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항상 뉴욕 키다리쌤 응원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